네, 안녕하세요. 생물탐험 네, 생탐입니다. 오늘 드디어 카메라 감독이 왔어요. 이게 며칠 만이지? 기억도 안 나요? 카메라 감독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저번 영상 아버지가 찍어주신 영상이랑 별 차이 없죠? 그래가지고 사람을 고용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. 자, 오늘 뭐 찍을 거냐면요,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세요? 따단. 여기 앞에 있는 게 당나귀. 당나귀예요. 냉동 당나귀를 지금 해동 시켜 놓은 거고요. 지금 당나귀 안에 뭐가 있죠? 뼈가 있잖아요. 근데 익혀지거나 튀긴 뼈가 아닌 이상은 아이들이 먹으면 뭐가 된다? 칼슘이 되기 때문에 이 통째로 줄 거예요. 생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 칼슘,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당나귀를 좀 준비를 했고요. 오늘 또 뭐 할 거냐면 성격 개차반인 친구 만나봐야겠죠. 자, 퇴임시키기 오늘 3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밥을 먹이기 전이라. 자, 일어나봐. 탈피까지 하고 있네. 요즘 밥을 많이 잘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요즘에 밥도 잘 먹고. 자, 일어나봐 태구야. 와, 일어나지도 않아 이제. 아가. 야. 아이씨, 스파르타! 미안해. 미안해. 잘못했어. 아니, 깨우려고 했는데. 미안해, 미안해. 자, 지금 잠에서 덜 깼는데도 불구하고, 이제는 먹이 반응이 그렇게 막 손을 물려고 하진 않아요? 벌써 태임이 대강된 건가? 한번 손 한번 넣어볼까요? 자, 분명 지금 잠이 덜 깨서 그래요. 잠에서 덜 깨서 그렇고. 자, 일단 바로 밥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임의 기본은 뭐다? 배부름이다. 배부름. 잠에서 깼지만 바로 먹죠.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먹는 걸 보면 통째로 먹는 아이들. 자, 일단은 아까 먹이 먹는 거 보셨죠? 먹이 먹는 거 보셨는데 일단은 좀 순해졌어요. 진짜 잡아도 이게 가만히 있고, 이제 한 그래도 퍼센트 게이지로 따지면 한 10%는 된 것 같은데, 그렇지 않니? 아니, 아까 꼬리 치는 거 못 보셨나요? 자, 일단은 오늘 퇴임하기 전에 일단은 요 친구 태구 친구 여기 보면, 아, 야이씨. 말하자마자 역시 바로. 자, 지금 우리 태구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크고 있다는 증거로 지금 뭐라고 있죠? 지금 탈피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탈피 껍질을 일단 떼줄 거예요. 탈피 껍질을 일단은 이렇게 떼주고, 자, 입 근처에도 자, 떼줘 볼게. 테임을 하기 전에 당장 해야지, 그치? 자, 꼬리, 이거 꼬리도 한번 쫙 벗겨주고. 한번 손을 한번 놔둬보도록 할게요. 가만히 있어. 자, 여기 또 이제 뒤집으니까 또 여기 턱에 뭐 있네요. 탈피 껍질이. 탈피 껍질도 돼. 자, 일단은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죠? 저 어때요 지금? 저 지금 거의 손 안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.
지금 보면 굉장히 순해졌죠?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. 왜 뒤집어? 뒤집은 김에 발에 있는 이것도 좀 떼주고. 자, 자, 요 정도. 오늘 일단은 이것도 영상을 끄고 또 이제 테임 시키는 거 또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테임 시키기 오늘 몇 부작?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요 친구 몇 퍼센트까지 테임 시킨다 그랬죠? 100%까지 테임하는 그날까지 영상을 꾸준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세 번째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.